자, 65페이지 하단에 가면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죠. 예. 요 토지은행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지 정책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요, 미래 토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정부가 미리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토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제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죠. 1970년에 대전의 이 땅값하고요, 현재 땅값하고 비교하면은 천양지차겠죠. 지금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70년에서 2018년이면은 한 48년 정도 경과하면 예전에 지어졌던 주택들이 거의 다 노후화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뭐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든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하든지 간에 이걸 시행하려고 그러면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70년에 대전시에서 한 100만 평 정도의 땅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때 사놨다. 그럼 지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미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서요, 정부가 미리 토지를 사서 비축하는 제도예요. 근데 아무리 40년 전의 토지 가격이더라도 저렇게 많은 양의 토지를 비축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에서 주로 쓸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뛰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당장 뭐 힘든데 사서 비축할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대전에 불량 주거지 있으면 순환 재개발을 시킨다고 해도 또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대전시에서 이 땅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서 임대 아파트 하나 지어놓고 여기 재개발 지구 있으면은 나눠서 일주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여기 재개발하고 다시 진 다음에 이 사람들 집어넣고 이지구 사람들 이전시켜가지고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순환 재개발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는 운영하고 있는데 원리 취지하고는 조금은 틀려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토지 비축 제도는요, 이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이 법률에 근거해서 2009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공토지를 비축하라는 것은요, 이게 전담기관이 지금의 토지주택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지공사에서 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이 토지은행 개정이 있죠. 이 개정은 토지주택공사에서만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은행이라는 표현도 토지주택공사 말고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이 토지를 비축을 지자체별로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축한 토지는 어디에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에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5번 지문으로 틀리게 출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토지정책수단의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에만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단독적으로 문제는 출제를 했었어요. 그렇죠? 선례는 있었단 얘기죠. 그리고 작년에 다시 한번 인용을 했단 얘기죠. 그러면 장점은요, 그 정부가 시장에다가 사회 간접 자본 시장들 필요한 용지를 시장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겠죠. 그 사서 비축하는 기관이 누구겠어요? 공적인 주체가 비축하니까. 이게 개인들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은 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개발익 자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무질서 또는 무계획적인 개발 자체도 뭘 할 수 있다, 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 그러면. 단점은 제목에서 나타나죠. 가장 큰 단점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용 문제. 사서 비축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문제? 관리 문제. 그죠? 비축을 해서 이걸 사용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죠.
그렇잖아요. 예, 그 기간 중에 만약에 공공 자유부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불법 포장마차촌 이런 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왜 지난번에 제가 수원에 가면은 화성이라고 있죠. 세계 문화유산. 수원시에서 얘 복원시킬 때 우리나라의 성은요. 네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남문이 제일 복원이 늦어진 거예요. 복원이 늦은 이유가 남문 쪽에는 이 한 20년 동안 포장마차촌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불법 점유는 불법 점유 틀림없는데 20년 동안 점유해서 영업을 했는데 이게 그냥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지겠냐고요. 그러니까는 보상 문제를 협의하느라고 제일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리할 때. 그게 토지은행 제도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기본적인 거는 정리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6페이지에 가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단점에 보면은 비용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관리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활용할 때까지 관리가 소홀하면 불법 점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뭐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개론이 이게 번역물이니까 제목을 보고 내용을 일차적으로 생각을 해두면은 정리가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70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주택 정책이라고 있어요. 주택 정책도 매년 한 문제 나오죠. 예전에는 토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자주 인용이 안 됐는데 근래는 꾸준히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주택 정책 이런 거 정리하셔야겠고 아 주택 정책에 가시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임대주택 정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거 정리할 때 뭐를 알려드렸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조세 정책을 쓸 수도 있고요. 가격 통제 정책을 쓸 수도 있고 공공재 문제라든가 외부 요구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가격 통제 정책이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가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에만 효과가 있고 장기에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가격 통제 정책 중에서 이 최고 가격제가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뭐가 많다. 부정적인 게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자 임대주택 정책을 보면요. 임대료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대료 보조가 있고 공공주택에 대한 요 세 가지가 있을 때 자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임대료 규제가 있고 임대료 보조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좋다고 그랬어요. 정책의 실효성이 네? 보조가 더 좋죠. 네, 이 보조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는 거고 임대료 규제는 재정지출이 없죠.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립서비스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얘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그랬고요. 얘는 공급을 뭘 하는? 예, 증가시키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우리가 출제 자주 한다라고 확인했던 거죠. 그렇죠? 작년 여러분 시험 문제 이게 나온 거죠. 틀린 거. 임대료 규제는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죠. 그럼 뭐 출제자가 맞추라고 준 거죠. 이거 의미만 알면.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지문은 임대료 보조는 뭐를 증가시킨다고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출제해 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에 대해서는요. 근래 이론은 잘 안 나와요. 얘는 뭐 단기 장기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요즘은 뭐 물어보냐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네, 거기에 관련된 이제 용어들을 내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거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설명했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이게 전신이 이게 준공공 임대잖아요. 그죠? 이게 법이 바뀐 거죠. 이게 법령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게 그 학계론에서는요 관련 법령이 있으면 뭐를 출제하냐면 용어에서 출제를 해요. 용어에서 그 용어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용어가.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문제로 해서 다 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모의고사 보셨나요? 모의고사 거기 보면 뭐 주거환경 정비사업 뭐 이런 거에서 용어 같은 거 하나 들어갔지 않던가요? 박스로. 아 내일 봐요. 박스가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 그게 답이 아니라 그 밑에 가면 그거 왜 넣어드렸냐면 그게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거. 개정된 거기 때문에 용어 있죠. 그게 개정됐고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출제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전에 출제를 한번 했었어요. 그쪽을 출제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이번에 왜 그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6개의 명칭이 3개로 축소가 됐죠. 예, 축소가 되고 거기에 있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죠. 예, 요거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그 관리 등에 관한 이 특례법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이제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됐으니까 그런 거는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익숙해지면 풀 수 있으니까 제목 따라서 가면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그런 쪽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죠. 아, 임대료 규제하고요. 분양가 상한제하고요. 둘 다 최고 가격제죠.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통제하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임대료 규제를 적용할 때는요. 아, 규제 임대료가 있고요.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있으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낮았을 때 효과가 있죠. 반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 없다. 반대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것까지 시험에 써요. 거기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었을 때요. 이게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이면 효과가 떨어져요. 이게 비탄력적일 때 효과가 발생해요. 시장 임대료가 이렇게 이제 100만 원으로 돼 있을 때요.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50만 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죠? 이게 통제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했잖아요, 그죠? 가격 하락하게 되면 임대업자들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 수입이 줄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임대료 어떻게 돼요?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올릴 수가 없죠. 이유가 왜 그래요? 어? 이거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올리려고 그러면 이 양이 줄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양이 줄어들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못 줄어들죠. 못 줄어드는 게 뭐냐면 단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 이런 게 있잖아요. 임대로 이거 손실을 본다고 해서 임차자들에게 계약 파기하고 2주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2주비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양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단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야 될 소득의 일부가 저소득 층에게 이렇게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 선생들이 낼 때는 임대료 규제 하에서는 단기는 임차자가 혜택을 본다고 줬을 거예요. 줄 때. 근데 장기적으로는 임차자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그거는 실전에 나온 적은 없어요. 선생들이 모의고사 할 때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장기가 되면 이게 이제 변하겠죠. 수요나 공급이 둘 다 탄력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탄력적으로 바뀌게 되면 임차자들도요 단기에는 소득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단기 갑자기 소득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데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도 끝났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의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많고 새로 임대사업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러면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게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가 형성이 돼요? 암시장이. 그래서 암시장 가격하고요 규제 임대료 사이에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임대주택의 질은 점점 떨어지죠. 네, 떨어지게 되는 것은 적은 임대료 받아가지고 임대주택 관리를 제대로 해줄 수가 없죠. 또 임대주택의 관리가 소홀해져서 뭐 노후화되거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임대업자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줄 서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임대주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이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주거이동이 제한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는 50만 원 내고 지금 주거비 쓰고 있는데 직장 관계상 저기 광주로 발령이 났어요.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사를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150을 줘도 주택 구하기 힘든 거죠. 그럼 원거리를 뭘 해야 돼요? 혼자서 출퇴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보면요. 일단 먼저 뭐가 부족해져요?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한 무슨 문제가? 이중가격의 문제가.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이동이 뭐가 된다? 제한이 되겠죠. 이거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크게 안 벗어나요. 이거 반대로 표현해 주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과 같이 공급 과잉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음성적 거래, 암시장, 이중가격 다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질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주거이동이 활발해진다면 틀리겠죠. 그런 반대적인 표현으로 주로 출제하니까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는 임대료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에? 우리나라 임대료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에? 빨리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 있어요. 에? 아 있죠. 임대차 보호법이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하면 있다고요. 네? 원래 이 임대료 규제는요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 영국 등지에서 도입한 제도예요. 전쟁 중에는 폭격으로 인해서 주택이 많이 파손이 되죠. 그러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전쟁 중에 누가 집 짓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전쟁 중에 주택 가격이 임대료가 폭등하는 거죠. 그게 이게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임대료 통제를 한 거죠. 그게 시초고 우리나라도 도입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가시면 그 하단에 분양가 상한제라고 돼 있죠. 둘 다 같은 제 최고 가격제죠. 얘도 이제 규제 가격이 있고요. 아, 시장 가격이 있다 그러면 시장 균형 가격보다도 규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낮았을 때 이제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시장의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 30평형 분양 받을 때 한 3억 정도 이렇게 줘야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보고 정부가 이제 통제하는 거죠. 5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그럼 30평형 분양 받을 때 얼마면 된다는 거예요? 1억 5천이면. 그렇게 되면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채산성이 떨어지겠죠. 예, 네,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대신에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거죠. 이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그렇죠? 초과 수요량은 더 커져요? 작아져요? 그때 했잖아요. 이때 이렇게 통제했을 때 여러분 시험에 분양가 상한제하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용 상태가 더 커지고 2번 지문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용 상태가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죠? 출제를 기출이잖아요. 기출. 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지금 현재 보면 수요는 늘었고 공급이 줄었잖아요. 그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잖아요.
그때 얘가 탄력적이면 이게 더 커진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더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아, 맞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때 D가 있고 D1이 있으면 얘가 더 완만하죠. 얘가 더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얘는 수요가 여기까지 늘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줄어드는 양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초과 수요 상태가 더 커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때 출제자들이 이렇게 주고 답은 3번에다 줬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분은 하나는 수요고 하나는 공급인데 뒤에 문장이 똑같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라고 착각을 하면은 아주 불행한 사태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다고요. 이거 이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했었죠. 이거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얘도 결국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요. 무슨 현상이 발생해요? 공급이 부족해지고 무슨 상태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 근데 초과 수요는 어떨 때? 탄력적일수록 더 커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얘네도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 있죠. 이게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자 수요는 늘고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었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실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한 1500 정도에 거래된다는 거죠. 그럼 30평형이면 한 얼마? 4억 5천. 그러니까 요건 이제 분양가 싸게 이제 책정이 돼 있을 때 계약금 1500 주고 잡으면 당첨이 되면 누가 옆에 와서 속삭이죠. 3천, 5천, 7천 막 주잖아요. 그 뭐를 준다는 거예요? 피를 준다는 얘기죠. 그럼 차액이 얼마야? 차액이 3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무슨 거래가 투기적인 거래가 유발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신규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 기존 주택이 있죠. 기존 재고 주택의 거래가 어떻게 돼요? 활발해져요? 위축이 돼요? 네? 이거 지금 분양가 규제를 해서 공급이 줄었잖아요. 그럼 신규 주택의 공급이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재고 주택의 거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네? 빨리 줄어든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 재고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공급된 주택이 없으니까 이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주가. 주거 이동이 안 되니까 기존 주택의 거래가 위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매물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도심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공급이 되겠어요? 외곽에서. 도심 지역은 택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분양가 적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택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어디로? 외곽에 가서 건설해 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주택의 질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건축비를 많이 쓸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분양가 싸니까.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주택의 과소비가 초래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원래 이게 3억 주고 한 30평짜리 소비하는 건데 지금 30평 사는데 1억 5천이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3억 가지고 40평, 50평 분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과소비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게 그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71페이지에 하단에 가면 시장 가격과 분양가 차익인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수요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신규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문장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자, 그럴 때 그 분양가 자율화라는 게 있는데요.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거는 뭐 지금 연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도입하면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 있을 때 뭐가 떨어져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허용한 게 선분양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라는 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으면은 누구 위주의 정책이에요? 저게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선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수요자들이 완성된 물품을 보지도 않고 샘플만 보고 거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게 무슨 제도다? 주택 선분양 제도죠. 선분양. 그렇죠? 저게 시험상에서 안 나왔다가요. 저게 27회인가 저기 지문으로 한번 들어왔어요. 주택 선분양 제도라고. 그러니까 한번 썼다는 얘기는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용어 정도는 예하고 묶어서 정리 정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72페이지 가시면 임대료 보조라고 있죠. 자, 임대료 보조 제도를 보시면은 이게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있고요. 누구에게? 예, 공급자에게 보조하는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나라의 이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 보조해 줄 수 있고요. 가격 보조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현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현물 보조는 쌀이나 라면 주는 거고 소득 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거고 가격 보조는 쿠폰으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이제 그런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수요자 보조를 보면요. 소득 보조라는 게 있고요. 집세 보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요. 앞전에 우리가 기본서로 수업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약집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집에는 지금 적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뭘 물어보더라도 다 이제 아주 신선한 거예요. 그죠? 기본서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적은 게 있으니까 대답이라도 좀 해보겠는데 여기는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죠. 기억하고 해보시라고 자꾸. 어차피 반복이잖아요. 반복. 그죠? 이거. 집에서 저기 기본서는 한번 읽어보고 계신가요? 6월이 가기 전에 기본서는 한번 정독 한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기본서 정독을 왜 6월달 정도에 말씀을 드리냐면 1, 2월달에 기본서를 읽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한 두세 번 돌면요. 그래도 기본서를 읽으시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요. 아, 이게 여기 있었어? 그때 선생님이 했던 게 이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얻어지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기본서를 한번 정독을 해주신 상태에서 문제 풀이를 들어가면 그게 도움이 돼요. 문제를 푸는 단초가 이론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은 정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6월 달에. 그래도 어쨌든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기본서가 없는 시험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그죠? 그리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초기 단계는 다섯 개가 다 맞는 말 같고요. 조금 공부하시면 한 세 개는 걸러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남을 때 4번을 찍으면 5번이 답이라고 그러고요. 5번을 찍으면 4번이 답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조표는 났는데. 그게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걸러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우셨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 바로 비례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집으로 바꿔가지고 이론을 문장으로 다 바꿔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답을 찾는 확률이나 이런 게 높아지는 거죠. 그냥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봐서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있다고 해서 괜히 인근 지역 술집 매상 올려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잘 보든 못 보든 뭐 하도도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편안하게. 대신에 올해 내가 꼭 합격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거는 그냥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는 적정할 때 하여간 이 바닥을 떠야 돼요. 그죠? 오래 있어봐야 좋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셔가지고 마무리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본인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현재 어디가 좀 부족한지를. 그죠? 이 상태로 10월 27일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개선을. 그죠? 내년에 이거 안 하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이 바닥에 한번 들어오면 또 쉽게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발 한번 들이면은. 꼭 조금 부족해서 떨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럴 자선 그때 조금만 더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해만 더 해볼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4, 5년 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게 한 번에 될 때 한 번에 끝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하셔야죠, 공부.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마음은 있는데 참 쉽지는 않으시죠? 이거. 근데 어쨌든 제가 예년 같으면은 7월부터 죽기 살기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6월 달부터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작년만도 지금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6월 달부터. 원래 6월 30일 날 문자 보내라고 그랬었죠. 지인들에게. 7월 1일 날 출국한다고. 10월 달에 들어온다고. 로밍하고 안 하고 가니까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길 가다가 나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아닐 거라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거 야 오늘 저녁에 보내세요. 오늘 저녁에. 내일 출국한다고. 내일. 에? 당분간 찾지 말라고. 이게 지금 모의고사나 공부하신 거나 이렇게 보면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을 합격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데 그게 행동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뭔가 해결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예? 그거 혼자서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여기까지 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개선하기 힘들어요. 그거. 혼자서 인터넷 뒤져갖고 찾거나 이런 거 쉽지 않고. 그죠? 그리고 지금 공부가 안 된다고 인터넷에서 자료 다운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그럼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있는 거라도 잘 해주시면 돼요. 있는 거. 기본서만 잘 이해해도 6점 이상 나올 수 있고요. 요약집을 잘 이해해도 6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라도 잘 해주시고. 그죠? 내일 모의고사 보셔가지고 틀린 거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음 주에 저 왔을 때 꼭 물어보시고. 그렇죠? 여기 오후 수업이 끝났잖아요. 끝났어도 오후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원래 오후에 공부하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네, 그 3시간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전에 들으시고 오후에 남아서 복습하시다가 오전에 들었던 수업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파트만 저녁에 이렇게 들어보시든가 그게 힘드시면 댁에 가셔가지고 동영상으로 복습하시면 4시간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해가 안 되는 파트만 찾아서 고기만 찾아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오전에 4시간 촬영 올라가는데 그걸 집에서 언제 4시간을 보겠어요. 게임하거나 뭐 드라마 볼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잘 보세요. 필요한 것만. 그렇죠? 자, 여기 우리가 임대료 보조하면요. 수요자 보조 보면 소득하고 집세 보조가 있는데 소득이라는 건 이게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때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쿠폰으로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얘가 유리하다고요. 뭐로 주는 게? 현금으로 주는 게. 근데 이게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있죠. 그러니까 정책 측면이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고 싶을 때는 얘로 주는 게 낫다고요. 쿠폰으로 주는 게.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죠.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했는데 미분양 이런 게 발생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로 주는 게 낫다. 쿠폰으로. 쿠폰은 월세로만 쓸 수 있게끔 명칭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요게 소득 보조해 주든 집세 보조해 주든 간에요. 이게 주택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재화의 소비도 어떻게 돼요? 역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는 현금으로 주든 쿠폰으로 주든 그건 똑같다고 그랬죠. 소비의 여력이 늘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 수요자를 보조해주는 방법 중에서 보면
주택 이 바우처 제도라고 있죠.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바우처 제도는요, 수요자 보조 정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쿠폰으로 주는 거죠, 쿠폰. 예, 그래서 이게 파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요, 2008년도서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은 못하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지원은 해줘요. 주거비 일부를. 보조는 해주는데, 아직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가구당 한 3, 40만원 보조해줘봐야 큰 저기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준다는 거는요. 이렇게 이제 공급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저리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생산비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갖다 싸게 주고 돈을 빌려오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공급자에게 보조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얘는 임대료의 부담은 줄여줄 수는 있는데 이 수요자의 거주지 선택에는 제한이 걸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료가 싼 주택을 소비하고 싶은데 대전은 이게 공급 계획이 없어요. 알아봤더니 천안시는 공급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글로 가야 돼요. 이걸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주지 선택에는 제한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저 임대료 보조할 때 그 집세 보조하는 방식이 있죠. 저것도 단기하고 장기가 있는데 근래 단기 장기는 잘 안 나와요. 저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 그려서도 한번 해봤던 거죠. 이제 임대료 보조는 거꾸로 단기에는 임대인들이 혜택을 봐요. 임대인들이.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누가 임차자가 혜택을 보는 걸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그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기 장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외부 모의고사를 보시더라도요, 이 단기 장기에 대한 부분이 나온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실전에서도 나온 설례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75페이지 가면 거기 여과라고 나와 있죠. 75페이지에. 원래는 이게 그 주택시장에서 이제 이걸 정리하는데 아마 이거 이제 그 편집한 분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임대료 보조했을 때 여기서 이제 여과라는 논리가 나오니까 아마 여기다가 아마 집어넣어서 여기서 여과 현상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앞전에 여과 배운 건 기억하시나요?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뭐 모르는 거 못 들은 채 뭐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안 들리는 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다른 학원 마이크가 고장 날 뻔했어요. 안 나가나 이렇게 툭툭 치다가 보니까 왜 갑자기 퍽 그래가지고 한 얼마간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개념만 여기도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에서 나오는 제목은요, 주거 분리와 여과 현상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여과에 대한 거를 또 한번 정리를 했고요. 또 뭐 시간이 또 애매하게 한 12시 다 됐거든요. 그럼 잠깐 뭐 쉬었다가 여과하시고 조세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론으로 가시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